네, 안녕하세요. 한수 수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비상 수학 2 교과서 120쪽에 8번 문제부터 풀이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을 적에 다음의 정적분의 값을 만족시킬 때 상수 a와 b의 값을 구하여라. 그래서 위에 있는 정적분의 값을 통해서 식이 하나 나올 것이고 아래에 있는 녀석을 통해서 식이 또 하나 나올 것이고 식이 두 개고 변수가 a, b 두 개니까 a와 b 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나와 있는 요 빨간색으로 표현한 요 녀석 같은 경우에 다시금 정리를 하자면은 요 녀석은 자 적분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x 제곱 플러스 bx. 그래서 아래 끝이 0, 그다음에 위 끝이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3을 집어넣으면은 얼마가 되느냐? 9 플러스 2분의 9a 플러스 3b죠, 3b. 3b. 자, 0 넘은 제로니까 무시하고요. 그 녀석이 얼마다? 3이다. 라고 하는 요식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면은 18 플러스 9a 플러스 6b 이꼬르 6이고요. 그래서 9a 플러스 6b는 얼마다? 마이너스 10이다. 고로 양변에 3으로 나누면은 3a 플러스 2b는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파란색을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요 빨간색 정리하면 요렇게 나온다는 거 다시 다 지우고요. 자, 지우고 돌아왔습니다. 아, 이 녀석 안 지웠네. 자,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을 통해서 해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정적분의 값 얼마? 맨날 마찬가지로. 아까 지우지 말걸 그랬나?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자 2분의 ax 제곱 플러스 bx 그래서 아래 끝이 마이너스 1, 1 이렇게 해서 그 녀석이 3분의 8인데 자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부터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3분의 1 그다음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b 그다음에 마이너스 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그다음에 플러스 2분의 a 그다음에 마이너스 b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은 3분의 1에다가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그다음에 2분의 a에다가 빼기 2분의 a니까 없어질 것이고 b에다가 더하기 b니까 플러스 2b 그 녀석이 얼마다? 3분의 8이다. 고로 2b는 위에다 적을게요. 2b는 얼마다? 우변으로 이항하면 3분의 6이니까 2니까 b는 얼마다? 1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b가 1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빨간색 다시 정리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3a는 마이너스 6이 되겠고, 잠시만요. 3a는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고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고로 a는 마이너스 2, b는 1이 나온다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쉽죠? 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특히 이두 번째,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 b가 1이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정적분의 값을 하는 요 산수를 좀더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우함수와 기함수인데요. 자, 우함수와 기함수를 어떤 내용인지 대해서 미리 알아두면은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유익한데요. 우선 그래프를 살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어떤 내용이냐? 자, 우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함수가 있어요. 우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함수가 있습니다. 기함수. 기함수 아래다가 할게요. 우함수는 어떤 녀석을 우함수라고 하느냐? 자, 우선은 이 명칭이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 선생님 교육과정 전이에요. 선생님 6차 교육과정 세대거든요. 우함수가 자, 짝함수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함수가 호람수라고 불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 옛적에. 그때 이 우함수가 왜 짝함수냐? 다항함수에서 일반적으로 y는 뭐 상수함수거나 또는 y는 뭐 x제곱 또는 y는 x 4제곱과 같은 요렇게 상수함수 제외하고 나머지 요 녀석들 짝수 승인 녀석 일적에 요 녀석들은 다 우함수라고 합니다. 이게 대수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fx 이꼬르 f 마이너스 x 요 녀석과 같으면은 요 녀석부터 적도록 할게요.
F-X가 누구와 같으면은? Fx와 같으면은 우리는 무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y는 fx랑 y는 마이너스 x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y축 대칭입니다. 그래서 y축 대칭에서 같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이 녀석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기하학적인 의미로는 얘는 y축 대칭을 뜻하는 겁니다. y축 대칭을 뜻하는 것인데, 자,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지우고요. 자, 어떤 그래프를 볼 것이냐? y는 x제곱을 보도록 할게요. x제곱은, 자, 요렇게 y축 대칭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래프를 더 살펴볼 것이냐면은, y는 뭐 x4제곱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y축 대칭이 되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상수함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y축 대칭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요 x제곱인 경우에 선생님이 이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정적분의 값을 구할 적에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a고요. 여기가 플러스 a라고 합시다.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a까지의 자요 함수가 y는 fx라고 했을 적에 우함수라고 했을 적에 요 fx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요 녀석의 넓이의 합이죠. 고로 얘는 여기 마이너스 a에서 0까지 그리고 0에서 a까지 이 넓이가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좌우 대칭이니까 같습니다. 고로 얘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냐? 2 곱하기 인테그랄 0에서 a까지의 fx dx. 응? 이게 무슨 말이냐? 요 녀석이 0에서 a까지 요 녀석의 넓이를 말하는 건데 그거의 두 배가 바로 요 양옆에 있는 거 더한 거와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함수 같은 경우는 얘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홀함수, 즉 기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함수는요. 기함수는 이제 대수적으로 어떤 식을 만족하면 기함수냐? F-X 이꼬르 마이너스 FX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함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함수의 대표적인 주자들이 어떤 녀석이냐면요. 자, 홀수. 그 다음에 y는 뭐 x 3제곱, 그 다음에 y는 뭐 x 5제곱 등등의 요 녀석들이거든요. 나중에 초월함수를 배우면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우함수, 기함수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 우함수의 대표적인 이제 초월함수 중에서 삼각함수 가운데 어떤 녀석이 우함수냐면은 바로 코사인 x입니다. 코사인 x. 그 다음에 기함수의 대표적인 녀석이 사인 x인데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요 녀석은 y축 대칭이고 요 녀석은 원점 대칭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게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그래서 옛날 용어는 기함수라고 안 하고 얘를 홀함수라고 했는데 왜 홀이냐? 이제 다함수에 국한시켜서 생각을 해봤을 적에 홀수승이거든요. 홀수승. 홀수승인 녀석이 이건 다 원점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x 세제곱을 fx라고 할게요. 뭐라고요? y는 fx를 x 세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자, fx가 x세제곱인데,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냐?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오고, 요렇게 적을 수 있죠. 고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다? f-x 세제곱은 요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x 세제곱이고요. 자, 앞에 마이너스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fx를 적었는데, fx가 x세제곱이니까 얘는 x세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이해가 돼요? fx가 x세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앞에 마이너스는 그대로 해서 주고 x세제곱 이렇게 적으면은 좌변과 우변이 같아짐을 볼수 있죠. 자, 요런 경우에 이게 원점 대칭인 거예요. 이게 기하학적으로 또 어떤 의미를 지닌 건지 우선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그렸던 짝수성 말고 홀수성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x세제곱. 요렇게 그려집니다. 원점 대칭이죠. 자, 나중에 지금 배우지 않았던 내용인데 미리 보여줄게요. 어떤 녀석이 있냐면은 사인 x라는 게 있어요. 사인 x 그림 이렇게 그려집니다. 알겠죠? 자, 기함수라는 게좀 전에 어떤 것을 이제 기함수라고 했냐면은 fx가 죄송합니다. f-x가 어떻게 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 이것을 우리는 기함수라고 했는데 자, 여기 원래 주어져 있는 함수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어떤 녀석이 그려질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은, 자, 알다시피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y축 대칭인 것이죠. 맞죠? 그러면 하나 더 그려볼게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사인 x를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요 녀석이 이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거 좌우변에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얘는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y는 sin x인 것이니까 원래 주어진 함수에다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x축 대칭인 겁니다. x축 대칭. 고로 이 녀석은 이제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 원래 주어져 있는 요 빨간색에 있어서 x축 대칭하면은 빨간색에서 x축 대칭하면은 요렇게 그려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맞죠? 자, 이거 잠깐 이거 지우고요. 이번에는 어떤 녀석을 그려볼 것이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x를 그려볼게요. 선생님, 정신이 없네. 자, 그럼 이 녀석은 이제 어떤 녀석과 관계가 있느냐 살펴볼 수가 있냐면은, 자, 원래 주어져 있는 식이 이제 y는 sin x인데, 그 녀석 대신에 y는 sin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요 녀석, x 대신에 마이너스 s를 집어넣었으니까, y축 대칭일 것이고, 거기다가 앞에 또요 녀석을 다시 적으면 얘는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sin 마이너스 x인데요. 요 녀석은 원래 주어져 있는 녀석에다가 x축 대칭 플러스 y축 대칭을 했으니까 얘는 원점 대칭인 것이죠. 원점 대칭. 그러면은 요 위에 나와 있는 요 이제 분홍색에 있어서의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었으니까 x축 대칭 이루어지면은 이 녀석의 그림은 매나 빨간색과 같아진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려보면은 얘는 원래 것과 같습니다. 이거 아니고, 원래 주어진 이 빨간색 그림에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다음에 하늘색 그림에는 이렇게 그려지죠. 똑같이 그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점 대칭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이? 바로 요 함수식이 마이너스 fx다라는 것은 원점 대칭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바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고로 원래대로 돌아가기 앞서서 우선은 간단한 이제 홀함수, 즉 이제 삼각함수는 아직 다함수 단원에서 이거를 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요. 요 부분을 한번 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줌을 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정적분의 성질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마이너스 A에서 그 다음에 몇 칸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여기 요렇게 했을 적에 정적분의 값을 구해라. 이거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정적분의 값을 구해라 합시다. 요 녀석의 참고 홀함수 Y는 자, fx라고 할게요. 이거 원점 대칭이니까 우선 기함수고요.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기함수의 정적분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요 아래 것의 넓이가 지금 x축 아래 있으니까 요 녀석은 또 이렇게 찢을 수 있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 0 fx dx 플러스 그 다음에 0에서 a까지의 fx dx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요 녀석의 넓이가 만약에 뭐 a라고 하면은 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a가 나올 것이고 요 녀석의 값이 만약에 a라고 하면 얘는 플러스 a 값이 나와요. 고로 더하면은 0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기함수일적에는 0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원래 문제대로 돌아가서 보면은 어떤 문제를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나와 있는 요 녀석 같은 경우에 자, 앞전에 선생님 설명해 놓은 거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자,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만약에 우함수다, 우함수, 이거 짝함수다, 라고 하면은, 요 녀석은 2 곱하기 인테그랄 0에서 a까지의, 자, 요 우함수 그대로 적고, 요렇게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기함수다라고 하면은, 기함수, 얘는 홀함수예요, 홀함수, 홀수성, 다함수에서 요 녀석은 무조건 제로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두 번째 나와 있는 요 녀석의 값을 구할 적에 어떻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가 원래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dx인데 여기에서 기함수는 제로가 됩니다. 즉 홀수성인적인 요 녀석의 값은 구해볼 가치가 없이 그냥 제로가 되어요. 왜? 아래 끝과 위 끝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면은 요렇게 부호가 다르면은 무조건 0이 나온다는 것이고
고로 요 녀석은 이제 남은 녀석이 얘랑 얘인데 이거 둘다 무엇이다? 우함수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은 인테그랄 어디서 마이너스 1이 아니라 0에서 1까지의 x제곱 플러스 b dx 앞에다가 2 곱해주고요. 새로운 이제 내용인데 뭐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지만은 이거를 알면은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2 곱하기 인테그랄 어디에서 3분의 1x 세제곱 플러스 bx 닫고 0에서 1. 그래서 요 녀석 1을 집어넣으면은 앞에 2하고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은 3분의 1 더하기 b가 되고요. 그 녀석이 3분의 8이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2를 나누면은 요 녀석은 4가 될 것이고 3분의 1 우변을 보내면은 b는 얼마다? 1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아까 전에 b가 1이다라는 것을 구하는 거 그냥 풀어놓는 것보다 이게 더 간편하고 더 빠릅니다. 고로 요 내용 우함수와 기함수에 대한 내용을 알고 문제를 앞으로 선생님이 풀이하도록 할게요.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번 시간에 요 8번 문제 하나 푸는 거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9번부터 풀이 나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